지금 제가 비행을 하려고 8주로에 대기 중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인도의 아그라. 인도의 아그라 에어베이스에 있고요. 아마 인도의 공군기지쯤 되는 것 같아요. 인도의 아그라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인도의 타즈마할이라는 엄청난 랜드마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 랜드마크가 있거든요. 타즈마할을 한번 구경하고 아그라 성을 비롯해서 아그라 시내를 한번 관광하고 도로 아그라 에어베이스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마 이륙하자마자 바로 타즈마할을 볼수 있을 거예요. 타즈마할하고 비행장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오늘은 완전 시계 비행이고 모든 건 비주얼이에요. 오늘은 모든 걸내 눈에 의존해서 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니 UI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비행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시계 비행이라는 사람이 내가 건들 게 없어요. 바뀌었구나. UI가 더 좋아졌네요. 이거 버튼 누르기 까다로웠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이 편해졌네요. 저는 아그라 에어베이스에서 관광을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해 출발을 하겠습니다. 모든 건 비주얼이기 때문에 건들 게 없어요. 단지 순환고도 정도만 세팅을 해주고 1000피트 관광을 위한 비행 스로틀을 올리겠습니다. 올라가자마자 타즈마할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타즈마할. 관광을 위한 비행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지금 곳을 유지하면서 타즈마할을 찾아서 스포츠를 지나쳐 인도 아그라 타즈마할이 어디냐면 저기 야무라강 근처에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인도 아그라 갔을 때 타즈마할 인근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야무라강 타즈마할이 보이네요. 보이죠? 하얀색 건물. 웅장한 건물 하나 있죠. 저기 타즈마할. 야무라. 타즈마할이 보이죠?
터레인 지형을 조심하라. 고도가 낮아가지고. 떨어지지 말라. 타지 마. 야구다. 왜 나도 2012년도에 인도에 가봤지만 약을 아그라라는 도시는 물건은 타지마할밖에 솔직히 없어요. 별로 타지마할 이외에는 진짜 물건 없어요. 네. 사실 아그라 시내 비행도 타지마할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볼건 없는데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그라 시내 쪽으로 한번 향해 볼게요. 아그라 성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그라 포트. 야무라가 한 건데 아그라 성이 있어요. 따라 한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관광지는 강을 따라서 있어요. 대화 해외여행을 다녀보니까 거의 대부분 강 주변에 유명한 명을 거듭 많아요. 다시 타지마할로 또 왔네요.
날아올라갔다. 공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걷어 있는 것 같고. 공항은 아니고 에어필드. 여보세요?
the air on Alpha Contact Varanasi Center on 120.75. Good day.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모경색 누구예요? 뭐라고요? 아, 됐어요, 됐어요. 활주로가 보면 하강을 시작합니다. 활주로 활주로가 500피트 높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0피트, 지금 2000피트라고 계기판에 나왔지만 2000피트 아니라 실제 1500피트입니다. 활주로가 해수면으로부터 500피트 높이 있기 때문에 과감을 해야 돼요. 1500피트에 다다르면 마지막 플랩을 내릴 거예요. 속도가 76노트로 적당해요. 아직 플랩을 내릴 때라.
높은 속도는 괜찮은 거예요. 플랩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플랩을 써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플랩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풀 플랩을 안 써도 아니다. 80노트까지 쓰는 것 같아요. 플랩을 안 써줘야 되니까 풀 플랩을 또는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접근 센터 라인을 잘 맞추고 마지막 플레이어를 정확하면 여기서는 미세한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잘 내렸어요. 성공적인 내리기. 계속 오늘 인도 아그라 상공을 날아보는 비행을 마쳐보도록 할게요.